6월. 차라리 봄에 태어나든, 겨울에 태어나든, 뭔가 한 가닥 했을 여잔데. 이렇게 바라보면 상당히 얌체 같으면서도 그래 보고, 또 이렇게 바라보면 바보 같으면서도 허당 같고, 또 이렇게 바라보면 참 기죽어 사는 너도, 어? 동서남북 내가 이게 역마살이 있는지, 뭔가 마음을 못 잡고 움직이는 우리 언니도, 우리 기수님도 참 중간치에 걸쳐서 솔직히 얘기하면 금전을 벌수 있기도 한데 금전을 벌지를 못하고 재주를 부릴 만도 한데 재주를 부리지를 못하고 뭔가 공허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공허함을 갖고 앉아 있고 그렇다고 뭔가 딱히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이미 본인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이 팔자가 이 나이가 내가 말을 안 해도 이혼해야 돼요. 갔다가 와야 돼요. 네, 갔다 왔어요. 이혼해야 되고. 갔다 와서도, 가서도 솔직히 말하면 내 성격 누르고 살았는데. 바보 취급 당했구나. 응? 내가 달나라 가서 미쳐갖고 나서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응? 근데, 자, 지난 과거다. 지금 현재, 미래가 가장 우리 언니한테는 지금 달려있어. 난 언니를 바라보잖아. 아까 밖에서 봤을 때 미안해요. 네. 아, 뭐가 이렇게 정신이 없고 뭘 좋지도 않은데 저렇게 이러 앉아있지? 속은 다 썩어가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내 외로움의 우울증을 이긴다고 생각하나? 응? 원래 성격이 이 성격이 아니에요. 언니야. 응? 근데 발언권. 내가 지금 무기가 있기는 한데, 언니도 이 팔자가 어쩔 수 없지. 자, 방울부채는 안 들어도 내가 손에 가위를 들든 뭐가 하든 임용이 됐든 뭔가 재주를 가져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억울해서라도 나 부리고 누리고 살고 나 혼자만이라도 먹고 살라고 일을 안 물고 손님을 관리를 하든 그러면 장사를 한다는 뜻이야. 언니가 일하는 거. 응? 뭔가 장사하죠. 그래서 그걸 손님 관리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 사람. 먹고 살라고. 근데 너무 루즈하다. 어? 너무 루즈하다. 근데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버겁고, 상처를 딛고 있던 언니도 잘못했고, 응?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어떻게든 금전을 해도 내가 벌어서 내 가진 재주를 갖고 부리고, 살아를 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몸이 무겁나? 내가 나이가 65세가 됐나? 마음과 이건 아닌데 몸은 65세가 넘었다고. 뭐 이렇게 쳐져. 언제 벌으려고. 알고 있는데도 그 쉽사리 안 돼. 모르고 차라리 저 생각이 없고 저 철이 없다 그러면 아까 저 철이 없나? 이렇게 보였다가 또는 이렇게 살짝 보니까 또 이래. 그참 카멜레온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매력 있는 여자야. 근데 미안해요. 너라 그런 거지. 가끔씩 내가 빨리 아, 얘기해야 예, 되니까. 괜찮아. 우리 언니가 그 매력 발산을 안 하고 살아. 남의 경치에 왜 내가 웃고 있니? 그래서 사주팔자 이런 거 탓하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마음 고쳐먹어. 이것이 계속 가다 보면 50이 되고 60이 된다. 그것이 지금 걱정해야 돼. 나이는 먹고 몸은 이러고 금전은 많이 늘어나질 않고 그렇다고 내가 직장 관세로 직장 월급을 받고 다녀? 못 다녀. 아침 그 시간에 출근해서 저녁 그 시간에 퇴근하기에 조미수셔 못 다녀. 왜 돈을 벌수 있는 여자가 복을 차? 혼나는 거 아니지만 내가 가끔 따끔한 말 해줄게요. 미쳤어요? 어? 지금 아쉬워서 우물 파고 목말라서 우물 파야 되는 사람이 누군데? 그렇다고 다른 뭐 남자를 제 남자를 만나 갖고 나서 팔자 고친다? 아, 밥 해주기 싫어서라도 어떻게 만나려고 그러니? 어? 그 뒤치다꺼리 하고 싶어서 나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남자를 만나더라도 지금 내가 아 이럴 바에 저 생각을 해볼 텐데 죄송해요 해볼 텐데 내가 또 아니 연애는 할수 있어요. 근데 연애로만 끝나기에는. 너무 나중에 외로운 발작 될것 같아서. 저 괜찮아요. 그건 지금 생각이고. 누구보다 외로움을 타고 누구보다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데 그거를 극복을 하고 있고 그냥 귀찮으니까.
귀찮은 건 지금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었는데 남까지 그러기가 뭐하니까. 되게 잘 살 수 있는 팔자야. 개척을 하면. 그거 그 복을 모르고 내가 태어나기를 그래도 너 열심히 달리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의 운은 있는데 입을 풀어서 저 말 잘 못해요. 말 많이 안 해도 말 속에서 본인 신용이 있어요. 먹고 사는 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언니를 봤는데 이것저것 걱정을 해도 되지만 네. 저 돈 많이 벌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저한테 돈이 있을까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그것도 궁금하니까 네. 저 괜찮을까요? 네. 주소. 주소라고 돈이 깔렸으니까. 주소서 동전을 지폐로 만들어.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잘 맞는지 궁금해서. 응.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 피부 쪽으로도. 피부 쪽으로요? 같이 겸을 해. 뭐 여기서 오픈을 안 할게요. 어쩜 내가 볼 땐 손의 재주를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이것만 갖고 갈 순 없고. 그러면 내가 피부. 어? 본인도 사람 만지고 살아야 돼. 지금 내가 그렇다고 가위 들었다 미용사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미용사로 가긴 뭐하고. 그죠? 이 나이 먹고. 그러면 살짝 피부 쪽까지 겸해서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이 내가 지금 하는 것과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증을 따든 뭐가 됐든 문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격증의 문서라도 내년 후년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니의 금전줄이 바닥을 친다. 자격증은 다 땄어요. 그럼 피부로 가. 가라는 게 아니라 접목을 해. 같이. 그죠? 다 땄어요. 좋아. 혼날 일이네. 떨어져 있다고. 떨어져 있다고. 지금 주소. 그리고 없어서 못 주는 사람들 생각을 좀 해라. 복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 생각해라. 근데 복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노력하면 언니의 힘듦을 언니의 외로움을 언니가 그동안에 내가 그래 잠자있던 것들 그걸 누가 위로해 주지 않겠어요? 응? 다 의미 없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누굴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냥 멍해. 그냥 멍하다고. 아우 의심 안 해요. 그냥 멍해. 멍해. 생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신이 안 차려서. 어디 들어서 촛불 기도라도 하고 살아. 그리고 내 마음에 정진을 해. 그래야 딛고 일어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손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계속 있을 줄 알아? 아니야. 남들은 없어서, 복이 없어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뭔 줄 안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혼낼 건 아니지만 혼내고 싶어. 정신 차리라고. 누가 안 갖다 주잖아요. 나이 먹고 재주는 있는데 경험은 없고 계속 이렇게 갈 거야? 써먹으세요. 써먹으라고. 십시일반 지금 뭉쳐다니고 놀러다니고 할 것 아니에요. 어? 못 나기서 재미없잖아. 사람들한테 도태될까봐 아니라고. 강단 있게 가요. 대를 있게 가요. 뭐에 무너질 거야 지금. 다 무너졌었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자. 나름대로 정신을 차렸다고 했었지 아까. 그리고 성격이 이런 성격이 아니라고. 우울증이 깊다 보고 상처가 깊다 보니 내가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해본다고 해봤는데 사람이 지치는 거야. 그리고 막 하게 돈을 벌으려고 막 이렇게 그 뭐라지? 아양들 이걸 못하니까. 아양을 떨라는 게 아니라 말법의 재주 본인이 갖고 있는 매력을 조금 발산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 더. 점점 말이 매몰차지는구나. 자, 사람 상대하죠. 언니가 정을 물어왔어. 내가 언니 마음 모르고 매몰차기만 내 얘기만 한다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 손님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좀 만났던 남자들 있잖아요. 제가 남자 이제 말고도 지금 손님한테도 그게 접목이 돼서 한 번 더 유하게 할 수 있는 거. 말이 조금 끝이 짧아지고 있다 이 소리야. 응?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 방어하려고 가지고 놀지 말으라고 나 우습게 보지 말으라고 내 방어하는 거고 내 눈에 만나다 보니 우습게 보이고 저희 모인 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 딱딱딱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그 잘리는 형국인 거야. 그죠? 여태까지 만나 스쳐지느냐 가는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자? 어떻게든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잘 골라. 그건 내가 열심히 더 돈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내 사기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결혼은 안 돼요. 안 됩니다. 미안한데 연애를 하더라도 내가 죄짓지 않는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돈 벌어서 가세요. 본인의 팔자가 첩의 사주의 팔자인지라 위험수인이 있습니다. 뭔 얘기인 줄 아시죠? 사연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험수인은 본인한테 들어올 수 있는 인연줄은 있어요. 그러니 조금 철두철미하게 언니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나만의 뭐 어떻게든 이 그 뭐 지주라고 설명을 할 수 없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본연만의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난 이건 안 돼. 난 이래. 나만의 가지고 있는 성격을 조금 발휘를 해서 끔끔했거든요. 잘하시지만 진짜 귀인이 들어올 때는 좀 알아보고 그러셨으면 좋겠어. 두려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결혼은 못하지만 연애는 할 수 있는 운세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힘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 뭔 점을 볼 때가 아니야. 앞에 주어졌는데 그게 썩어서 물에 흘려내리게 생겼어요. 돈이 있다니까요. 열심히 일하라는 소리죠. 있다고.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을 차려야 돈도 벌고 내 모습이 우스꽝스럽지 않고 내 모습이 나중에 자존심 상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억울 수 없고 내가 또 나이 먹어서 괜히 쓸데없는 남자들한테 구역구역거리고 내 자존심 상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외롭지 않은 사주팔주로 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하늘에서 복을 줬는데 하늘에서 복을 받지를 않는다고 본인이.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괘씸죄. 내가 언니한테 지금 굳다는 소리 안 하죠? 굳해도 언니가 안 움직이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언니 굳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해 갔어? 단! 마음의 정진. 수양, 수행. 어디 법당이라도 들어서 초를 밝히고 가면서 그거 사람이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